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음에 나타난 두 가지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 설교하기 전에 다리모사님의 어, 저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27건제 다니원사님의 저서입니다 영가혼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주는 너 자신을 알라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여러분 책 내용도 너무 귀합니다 어, 구입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이 2023년 1월 1일 어,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해, 새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1월 1일 거리 좌우 앞뒤 있는 분에게 새해 주님의 은혜 크게 크,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새해 주님의 복을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 목회자나 성도나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은혜로 지어주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뿐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에 나타난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복음의 내용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내용물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줘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공급해주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해 하시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더, 사모, 더 사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 어, 복음이 공급해주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갑없이 죄 용서를 받는 제사음의 은혜입니다 어, 아무리 참된 회개를 하,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이제는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버려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옥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풀려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풀려납니다 그렇죠? 살인범과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 뉘우쳤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어요.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거 없습니다. 자기 형벌 다 받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피 때문에 제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이 공급해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혼자 힘으로 한다면은 신앙생활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참 수고롭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버겁게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성령님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AI가 필요 없어요. <laughs> 뭐 진이 지니, 뭐 진이라고 그러나요? 뭐, 뭐막 도와달라고 하고 뭐 요즘 우리 믿는 자는요 지니가 필요 없고 AI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세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은혜 이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얻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이 공급하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요. 예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죄값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할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재판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떤다 하더라고. 제가 아는 분이 재판장에 갔는데 죄인들이 바들바들 떤대요. 실제로 미국의 영상이 잡혔더라고요. 그 중재를 진 사람들이 재판 판정에서 무기징역이나 사용을 사형, 선고받을 때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막 경악을 하고 충격을 받고 자신의 죄를 짓고도 죄값을 치르게 되는 선고를 행할 때막 기절을 하더라고 기절을 자신의 인생이 인생이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것에 막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재삼을 받는다는 이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평생에 선을 행하고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양심적인 사람도 죄인이고, 착한 사람도 죄인이고, 법 없이 살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지옥 형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 값이 상당히 크고 혹독한 것이에요. 죄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죄사의 은혜입니다. 죄사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3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를 범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죄를 용함받을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선행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제삼을 받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죄값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나의 죄가 상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죠. 그 선행이 사람의 <laughs> 죄를 사하는 데 고귀한 일이지만 그 선행이 <laughs> 사람의 죄를 사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은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된,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기가 심하게 훼손되고 장기가 파, 파괴되어서 이식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듯이 인간이 제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대속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함, 담당함으로써 그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대속이에요. 이런 행동은 정말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구약에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주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너무나 희생적이고 너무나 고귀하고 고상한 모습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런 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고륙과 나의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말아 주소서. 여러분, 이 모세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제약을 저들이 담당케 하지 마옵소서. 내가 대신 담당하오니 저들이 받을 형벌과 저들이 받을 진노를 나에게 다 쏟아 부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형 허물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속의 개념은 죄와 구원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게 있으며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죄의 본질은요. 사람인 주제에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시작은 죄인 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인간의 형벌을 인간의 심판을 담당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존 스토너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대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 용서하시면 안 되는가? 왜 죄의 용서가 꼭 예수님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가? 이처럼.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대속제물이 없으면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로서 자기 아들이 자기 가족이 큰 죄를 지어도 권력과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형벌을 받지 않도록 눈감아 준다면 회피하게 해준다면 누가 그 대통령을 공의롭다고 여기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봐준다면 그 대통령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공의로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공의를 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세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모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아, 나눈 감아줄게.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 예수님에게 우리의 제약을 다 담당케 하신 거예요.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재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PT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없다면 속죄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속죄의 십자가를 필요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이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야 될수 없는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의 천사들도 놀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놀란다 하더라고. 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 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발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사랑, 그 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공의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희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여러분과 저의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신눈같이 깨끗게 하신다는 능력의 피임을, 거룩한 피임을, 하나님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깨끗게 도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줍니다. 우리의 허다한 수많은 죄악을 예수님의 피가 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피가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재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 제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한다고 그래서 양심으로 깨끗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그 능력의 피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드,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비결도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사하는데 피를 흘리는 것일까요? 왜 피가 필요한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 죄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 가난이라면 금이나 은으로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의 값이 질병이라면 의술이나 지식으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생명을 대신 지불해야만 구속이 가능하고 제삼이 가능합니다. 레이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피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경의 증거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실제로 심장 활동에 의하여 온몸으로 뿜어져서 23초마다 온몸의 신체 기관들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피는 세포와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여 공급하여 줍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마다 피가 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피가 흐르면 사는 것이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도 여러분 손가락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개사가 됩니다.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죽습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혈액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이 공급하는 두 번째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따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호쿠마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해당,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이로는 좋은 혹은 올케를 뜻하는 유와 시기를 뜻하는 카이로스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적절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여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때를 아실뿐만 아니라 시기 적절하게 도움을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즉 적절한 시기에 불완전한 우리들의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이처럼 보혜사세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의 궁극적인 뜻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여러분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돕는 자 대신 성령을 임입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파라클레토스는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요. 중보자라는 뜻도 있고요. 탄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인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이 되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제삼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전천으로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신앙생활을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신실하게 지켜 주셨어요. 그들을 실제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구세해 주셨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만 이게 약속이 된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조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실한 신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돌보 돌봄, 돌봐줄 수 없는 나를 돌봐줄 수 없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고아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보살펴주는 부모님 있는 아이가 유아 시절이 어떻게 갔겠어요? 여러분 고아와 고아가 아닌 사람은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여러분 부모님 없이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상상만 해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 새끼가 사자 이 사자는 못됐더라고요. 이 유약한 좀 힘이 없고 유약한 저 같이 유약한 사람은 버려버리더라고요 새끼를. 그러니까 그 하나이가 좀 유약해. 근데 걔는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새끼 사자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생 고생길인지 그냥 보기만해도 아우 쟤 어떡하냐. 저 조그만 새 어떡하냐.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쟤 어떡하냐. 여러분 동물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사람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만 사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 신앙생활할 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고 능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막내아들 에녹이와 연 날리러 간 적이 있어요. 연 날리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저를 쫄라서 바람이 엄청 잘 부는 간절고에 여러분 간절고 다 아시죠. 간절고 언덕에 가서 연을 날렸습니다. 언덕이라 바람을 바람이 엄청 부니까 쉽게 연이 날아 올라 올랐어요 그랬더니 막내아들이 마음이 우쭐해져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진짜 연을 잘 날려요. 어느 정도냐면 발가락으로도 발가락으로도 연을 날릴 수 있어요. 그래들이 엄지 발가락에 연줄을 묶더니 발가락으로 날리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빠 이거 봐요, 나연 이렇게 잘날려요 너무 보기에 너무 웃기더라고요. 엄지 발가락으로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 근데 아들이 그날 연 날리기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며칠 후에 아빠 한 번만 더연 날리러 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에 갔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서 연을 날리는데 거기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그 태화강 국가공원에서 아들이 땀을 뻘뻘흘리면서 연을 날리게 하려고 막 뛰는 거예요. 이리저리 한 시간 동안 뛰었습니다. 연이 날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오르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아들이가 다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간절에서는잘날았는데왜안 날으냐. 계속 한 시간 동안 반복하다니 지쳤어요. 지친 아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에노게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에노가 "연은 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연을 날을 수 있도록 돕는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연이 쉽게 날아올 수 있는 거야." 바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의 노력과 너의 결단만으로, 결단도 중요하지만 너의 결단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 반드시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단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겸손해져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러분, 연을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그 주된 요인이 사람에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님을 바람으로도 비유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살아갈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유괴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죄를 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존중해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김옥경 목사님, 우리 부단이 목사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첫 번째 은혜, 대속의 은혜와 두 번째 은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이두 가지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것만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너무나 여러분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두 구절에 보면. 나오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우리의 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너를 너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낼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 6장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도 한 번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성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각 사람 각 사람을 다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하게 돌보시고 살펴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다 도우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부모라도 자녀의 연약함과 실수를 계속 정지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마음이 상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했어요. <laughs> 자녀가 때로 실수했을 때 자녀의 연약함을 자꾸 또 아내의 연약함을 자꾸 지적질, 남편의 연약함을 자꾸 지적질. 남편도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laughs> 아내도 그게 한 번에 잘안 되는 거예요. 지적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녀님은 지적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시지만 성령님은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도 음란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윤례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구수인이 피부를 희개 스스로 희개할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공관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가련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근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천후 돕기에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한번 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면... 어른인데도 군대 생활이 어리버리하게 돼요. 어리버리하다는 것은 이제 군대 용어인데, 어, 어리숙하다. 어리석다. <laughs>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버리라다는 말을 진짜 군, 군대에서 많이 써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와도요, 군대 생활이 처음이니까 어리버리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특히 2등병일 때 어리버리합니다. 저는 더더욱 어리버리했습니다. 더욱 어리버리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갔던 부대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1 7사 단에서 가장 힘든 부대인 아오지 탄강이라고 불리는 알파포대에 제가 군입대를 했죠. 군대 고참이 너무 무섭고, 포대장이 너무 무서워서 포대장한테 발차기 2단 엽차기를 맞아가지고 허리가 허리가 저기 문제가 생겨서 의가사제에 대한 친구가 있을 정도로 포대장이 무섭고, 군대 고참이 무섭고, 1년에 한 번씩 자살미수 사건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군기가 빡셌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곳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힘든. 연속이어서 그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엉덩이를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이등병 때. 너무나 일이 빡셌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 쓸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근무 시간밖에 없어요. 근무 쓸때 저절로 눈물이 나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눈물이 주저주 흐르면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저 안에서 고참이 자고 있거든요. 저 혼자 이제 근무를 면서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너무 힘들게 다른 말도 안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저의 가장 그 통신가였거든요. 통신가에서 가장 큰 고참인 그 고참이 제가 오자마자 팔씨름 하자고 하더니 팔씨름을 제가 0.1초에 넘어가니까 아주 실망을 하면서 너는 매일 자기 전에 푸시업을 50개씩 하고 자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자꾸 힘든 일만 고달프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제가 참을 수 있었는데 전선 피복을 까고 전선을 있는 거가 이렇게 시킨 게 있는데 그거는요 전선 안에 그 철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1분 안에 몇 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하다 보면 미숙하니까 계속 손끝에 찔리는 거예요. 찔린데 또 찔리고 멍는데또 찔리고 피 먹는데 또 찔리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막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아파요. 근데 그건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막 손이 손끝이 다 피멍으로 막 뭉두 뭉 물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는 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같은 양귀병장을 보내 주신 겁니다. 양귀병장은 그 저를 괴롭히는 병장이 바로 밑에 병장이에요. 근데 이 병장이 제가 기도한 이후로 옆에 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감물 때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군대 생활에 미숙한 제가,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다 도와주고,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피복 벗기고, 전선이 있는 거, 이것도 하루에 오, 50개인가 100개씩 해가지고, 저한 그, 저를 괴롭히는 고참한테 내라고 했거든, 숙제로. 그 고참이 4분의 3은 다 해줬습니다. 도우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와, 저에겐 보혜자 성령이에요. 그양기회여장이저에게는 <laughs> 보혜자 성령. 군대 생활이 참 힘들었는데 군대 생활을 제 옆에서 양기부장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하니까 할 만한 거예요 다 도와주니까 먹을 것까지 사주더라고요 px가 원래 2등병은 px도 못 가는데 px에서 맛있는 거 사다가 돈과 먹어 제가 지금도 양기부장을 만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때 군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든 아우지 탄강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도와줬던 양귀 병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너희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너희 힘으로 죄를 이겨야 돼. 너희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거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성령님을 의지하거라. 그럼 성령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돕는 은혜가 반드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가 아이가 혼자 할수 없는 그것을 부모님이 옆에서 도우면서 아이가 혼자 할수 없는 것을 부모가 도와서 할수 있게 해 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영역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맥상통하게 예수님도 은혜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라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가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돕는 은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바울도 변화됐다 그랬어요. 은혜로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승진이 있고요, 은혜로 여러분 삶에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은혜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령인가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도발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변화되며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살아 거듭난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후서에도 그렇고 경건치 는삶 경건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삶, 음란한 삶,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불경건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 거룩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또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증오하는 삶이 아니라 원하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받아야 경건하게 살수 있고요. 은혜를 받아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정동진을 찾아갑니다. 2023년 새로 뜨는 첫 해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거나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이전같이 살지 않아야지. 그러나 작심삼일일 뿐이에요. 결단 갖고만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니모사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이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매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고 여러분 인생길에 발목을 잡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비상하게 하십니다. 아까 바람이 불며 열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땅에서 장애물을, 장애물을 만나서 계속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고 삶이 자초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이 값없이 받는 죄 용서를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의롭다 하심을 뜻합니다. 또한 복음이 공급하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두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돕는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새해마다 기도해도 안 변화됐다면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그 복음에 나타난 두 가지 은혜 때문에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돕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그 죄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 나무에서 받아 주셨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그 혹독한 여섯 시간의 고통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 안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아무리 큰죄은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같 이어지고, 어떠한 큰 죄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짜 회개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온같이 붉은 죄를 신눈같이 씻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율법 따라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카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는 은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연이 올라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진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가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2023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 1월일을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만 결단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가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두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현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나의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시간, 시간.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발매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발매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목마름으로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신보다 더큰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2023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로 살지 않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소원하심으로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 우리를 살리는 생각 성령님 우리를 거룩한 소원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의의 소원함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고 자절했던 내 마음 안에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져서 가는 곳마다 치유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으사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있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박하서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량없는 눈에 부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감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망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탄력 없는 은혜 박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박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사로부터흐는 은혜의 강물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사로부터흐는 은혜의 강물이 대한민국 가운데 저 북한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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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모두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